아, 오늘도 좀 늦나 봐요. 네. 안 힘들어요? 사건 수가 거의 남들 3배인데. 할 만해요, 아직은. 아니, 그러지 말고 나눠 합시다. 같은 분데, 누군 일하고 누군 일찍 끝나가지고 맥주 마시려니까 좀 미안하네요. 천천히 드시다 가세요. 저는 아직 퇴근 전이라. 아니, 저기 차가운 사님. 저번에 제가 차가운 사님한테 심하게 말했던 거는 뭐 진심 아니었으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. 벌써 한복은 아니실 테고 좀 싱거운데요? 한번 해보자 할땐 언제고. 아, 내가 언제 한번 해보자고 했던가요? 말로는 안 하셨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죠. 이건 뭐냐? 아, 이거요? 별거 아닙니다. 그날 저한테 유착으로 뭔가 어필하고 싶은 게 있었잖아요. 이를테면 나 너한테 없는 거 있다? 너 이거 뭔지 알지? 예? 설마 그저 병따개 대용으로 유착을 꺼냈다고요? 왜 이러세요? 그거는 뭐좀 유치했지만 덕분에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. 검사 이선웅은 과연 유착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. 게다가 그걸 고작 병따개로 쓸 정도의 인물인가 아닌가. 뭐, 곧 알게 되겠죠. 아, 맞다. 하이타이. 고마웠어요. 그말 들으려고 지나가다 저한테 말 붙인 거 아니셨어요?